해병대 이사단 장병들에게 2019년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과 함께한 한 해였습니다. 국방뉴스에서도 부대 장병들의 미담 사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. 휴가 중 성범죄자를 추격 검거했던 김승재 일병, 바다에 빠진 익수자를 구조한 임현준 상병, 교통사고 현장에서 오토바이 사고자를 구조한 이동우 상병, 이 밖에도 국방뉴스에 소개되진 않았지만 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모발을 기증한 여군과 목욕탕에 쓰러진 80대 노인을 구조한 장병들도 있습니다. 더불어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처했던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 대지열병 확산 현장에서도 국민의 군대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. 군에는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곳엔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해병대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. 국방뉴스 노프룸입니다.